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감기로 시름시름 앓던 자판삼동 홍현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를 소개해드리려는데 고성능 차량 카이엔의 대항마, 우리 아빠들의 슈퍼 드림카죠. 오늘의 차량 BMW X5 M50R입니다. 매번 제가 X6 M50i 그리고 X7 M50i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이 X5 M50i 정말 제가 촬영 전에 내부 외부 한번 둘러봤는데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벌써부터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는데 빠르게 오늘의 차량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차량 외장 색상 보시면 화이트인데 정말 때깔 뽀얗고 이쁘네요. 화이트 안 좋아하는데 왜 화이트 좋아한다? 이 X5 M50i는 색상 부르면 정말 워너비 차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입니다. 뭐 아틱 그레이 이런 색상, 비인기 색상이잖아요. X5 M50i차는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에요. 그 X5 M이랑 많이 차이가 나나?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할인 다 받으면 2,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X5 M은 컴피티션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스포츠성에 중점을 둬서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우리 이런 X5 타면서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 이 X5 M50i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는 조금 이 M50i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면을 보시면 이 X5는 SUV의 좀 정석, 교과서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경쟁 차량 보시게 되면 벤츠의 GLE, 아우디의 Q7 정도가 있는데 사실 GLE는 고급스럽긴 하지만 이쁘진 않고 Q7은 할인 많이 받으면서 사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X5가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우위에 있다고 봐요. 자, 전면부 보시면 일반 X5랑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곳곳에 포인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키드니 그릴 보시면 여기 무광 세륨 그레이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크롬으로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광으로 되어 있고 요 부분 이게 열이 받으면 싹 열립니다. 아, 우리 뭐 오피디 알잖아. 우리 열 받으면 콧구멍 벌렁벌렁 하듯이 요것도 콧구멍이 살짝 열립니다.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고,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요 부분도 무광 세륨 그레이, 이게 요런 포인트들이 X5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 요거는 당연히 X5 뭐 M50i니까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자, 측면만 볼게요.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저 홍또비가 원래는 X6 같은 그런 쿠페형 SUV 요 라인을 좋아했는데 이 차량 보고 그냥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X5 정말 이쁘네요. 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에어덕트 보이죠? 여기도 세륨, 뭐 무광 그레이로 이렇게 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 느낌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 요 마크도 그냥 세륨 그레이로 다 박아놨고, 또 요거 요 사이드 미러 부분이 또 무광 세륨 그레이입니다. 이게 또 X5 M50i에만 들어가는, 쉽게 설명드리면 세단의 M340이나 M440i에는 요 세륨 무광 그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M3, M4 가면 솔직히 M3, M4가 사이드 미러 훨씬 이쁘다. 배트맨 카본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컴페티션으로 가면 카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휠 보시게 되면 22인치 휠이 적용되는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휠 별것 없어 보이는데 독일 3사 중에서 평균적으로 휠이 가장 이쁜 게 BMW입니다. 포르쉐까지 넣어도 얘가 더 그냥 무난무난 평균적으로 이쁜 것 같지 않아? BMW가 무난무난하게 이쁘다. 그리고 캘리퍼는 정말 잘 달리고 잘 설 것 같은 레드네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 쭉 따라오시면 소프트 클로징도 당연히 적용이 되었죠. 1억 중반 가까운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 들어가야 될 그런. 그리고 오늘 요거 고급류 제가 또 가득 채워서 우리 고객님께 출고 드릴 예정입니다. 자,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차량은 뒷모습이, 뒤태가 이쁜 차량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질리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 자, 요런 부분 보시게 되면 굴곡 졌잖아. 여기 오피디 굴곡이 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해 보인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입체적인, 원래는 X7 후면부를 제가 더 좋아했는데 오늘 이 차량 보고 진짜 마음이 탁 바뀌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도 무광 세륜 그레이로 다 들어가 있고, 당연히 배기는 찐배기입니다. 왜냐? 고성능이니까요. 요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배기음 굉장히 우렁찬 거 확인하셨죠? 자, 트렁크 한번 오픈해봐야지 또. 우산이랑 굉장히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트렁크의 중요한 점은 이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냐 없냐라는 건데,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짐 실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BMW의 장점, 요거 아래판 열리는 거, 이거는 BMW만 있잖아. 이게 굉장히 또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서 밀기만 하면 돼요. 골프백, 지금 골프백이 제가 봤을 때는 2열 폴딩을 하지 않더라도 6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6개? 6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3개씩 그냥 2단으로 쌓아서 한 6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그런 X5 M50i입니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반도체 주류에 조금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차량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바로 펑더비다. 자, 실내 한번 볼게요. 자, 실내로 와봤습니다. 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블랙보다는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실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투박합니다.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심심한, 어떠한 뭐 BMW 차량을 보더라도 다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블랙 플라스틱이 아닌 크롬을 좀 쓰고 이런 디자인 전체가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곧 페이스리프트 혹은 풀체인지가 될 건데 기대해봅니다. 자, 센터 부분 보시게 되면 크리스탈 기어봉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 자동으로 이제 높낮이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무선 충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휴대폰 하나 더 넣을 정도의 공간 있고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 여기 카드키야. 여기 카드키 등록을 하시면 이것만 들고 타도, 그냥 요즘에는 차키 가지고 다니는데도 불편할 게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교통카드인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핸들 보시게 되면 일반 M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핸들이고, 여기서 가장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요거야. 요게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다. 요런 부분들이 진짜 그냥 다 카본으로 되어 있다. 요게 또 X5 M50i의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다 카본이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바울 위키스. 또 좋은 스피커가 들어갔죠. 좋다, 좋다. 실내 디자인은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X 시리즈를 따라갈 SUV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 IX. IX 또 제가 봤는데, 그건 최근에 나왔으니까. IX 진짜 이쁘더라고요. 와. 우와, 크리스탈인데요 이거? 전 바로 IX만큼 아마 X5도 이제 바뀌지 않을까 라는 게 저도 홍토비의 또 생각입니다. 자, 천장 보시게 되면 1억이 넘는 차량인데, 1억이 아니지, 1억이 훌쩍 넘는 차량인데, 야, 그냥 일반 패브릭 재질입니다. 이게 독일 3사는 2억이 넘어가야지만 요게 또 알칸타라로 바뀌는데, 볼보나 뭐 제네시스 보시면 1억만 넘더라도 다 알칸타라거든요.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요거 알칸타라로 바꿔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말이죠. BMW. 자, 썬루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요즘 나오는 SUV들은 전부 다 썬루프가 넓직한 것 같아요. 시트 착자감, 요게 또 중요하죠. 지금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린 건가 다? 아, 다 내린 거네. 이게 올리게 되면 엄청 올라가 이거. 거의 이제 버스 타는 사람이랑 바로 여기서 이게 대화도 가능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높은 시트 포지션이고, 장거리 운행에도 여기 지금 옆구리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불편함 전혀 없을 것 같아요.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와봤습니다. 아, 상당히 편하네요. X6랑은 확실히 다르다. 헤드룸도 정말 넉넉하고, 다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 여기 수동, 이거는 진짜 국산 K8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2열 도어트림에도 똑같이 카본이 적용되었고, 통풍은 없고 열선 시트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C타입 단자가 있다라는 것, 소비자를 배려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확인해야죠. 아마 굉장히 뻑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고객님께서 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열의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 상당히 좋네요. 이 차량 패밀리카로 타면서 진짜 고성능, 이게 바로 우리 아빠들이 원하는 워너비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 아쉬운 점 발견. 요 벨트 부분도
M50i면 조금 요로 M 그 퍼포먼스 파츠 있잖아. 그런 문양을 조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BMW 이럴 거야. 그럴 거면 X5 M 컴페티션으로 가라. 아휴. 안 가. 못 가요. 2,300만 원 차이 나는데.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제가 S400D 딱 이 자리였죠. 여기서 리뷰를 할 때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X5 M50i 화이트 모카 있어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예약합시다 라고 말하셨을 만큼 정말 쿨하신 고객님이셨는데, 야, 세종에서 엄청나게 큰 횟집을 운영하시거든요. 딱 입구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대기석에 풀석, 그리고 오른쪽을 보는 순간 랍스터 한 200마리, 대게 한 4,500마리 정도 있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횟집을 운영하시는 대단하신 고객님이셨습니다. 자, 출고 때 대게 랍스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곧 출고거든요. 그리고 할인 얼마 받아들였어? X5 M50i 할인 정확히 1,200만 원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든 프로모션이지만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이 빠지지 않은 차량이고요. P03가 나옵니다. 이게 터치스크린까지 빠져요. 야, X5 M50i에서 터치스크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K5 받아도 못한 차량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면서 할인 1,200까지 받아들였다. 반도체 이슈가 사실 언제까지 쭉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반도체를 배우러 갈게요. 자, 이 정도 프로모션이면 X5 40i M스포츠 생각하셨던 분들도 X5 M50i 한번 조금 뭐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X5 M50i 1월에 출고 가능한 재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 차량이랑 동일한 화이트의 모카시트, 그리고 아티클의 모카시트, 이렇게 두 가지 옵션 들어간 차량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고객님 한번 통화 한번 살짝 해볼까? 3시 오픈이셔서 한번 전화를 드려볼게요. 두근두근하네요. 네. 대표님, 미팀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요거 차 12시에 우리 상차에서 갈 거예요. 아, 네. 12시에요? 네. 도착하면 한 2시 정도 될 것 같은데, 대구 네. 가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이따 들러보느라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2시쯤 찾아뵙고 3시에 오픈이시니까 랍스터를 해치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죽 코팅 작업까지 마무리 짓고 출고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차량, 귀한 차량 홈토비에게 문의 주신다면 정말 빠르게 인도 받으실 수 있는데, 단 리스, 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스, 렌트는 어디서? 차 파는 사람들에서.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끝. 좋았다.